쑤셔. 팔도 아프고. 아, 수빈이 뭐라고 진짜. 이러다 몸 다 망가질 것 같아. 선생님, 도와줘요. 자, 반갑습니다. 수험생 여러분. 선생님은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라고 있는 박사입니다. 자, 여러분들 공부는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 컨디션 유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선생님이요. 여러분들 어깨 그리고 팔 그리고 팔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준비해 왔어요. 아,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엄청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선생님이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. 자, 갑시다. 고! 자,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르쳐 줄 체조의 이름은 반짝반짝 별자리 체조입니다. 이름이 다소 유치하지만 같이 한번 별자리에 대해 특히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황토십이궁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체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요, 한쪽 팔을 이렇게 쭉 젖힌 다음에 다른 쪽 팔로 얘를 갖다 꾹 눌러요. 여러분들 꾹 눌러야 돼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게 스트레칭이 되거든. 꾹 누르면서 여러분들 이쪽 손목을 갖다가 돌리는 겁니다.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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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짝반짝 아니야, 알겠지? 반짝반짝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궁수, 염소, 물병, 물고기 이런 거.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. 봐봐, 쭉 당겨가지고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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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팔목에 여러분들 살도 좀 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죠. 자,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온몸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? 자,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할 필요 별로 없어. 집에서 이렇게 막 좀 하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스트레칭이 다 되고 컨디션 유지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여태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던 거 알고 있어요. 선생님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할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겠어요. 그리고 먹는 거 좀 조심하고 컨디션 조절 되게 중요합니다. 선생님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컨디션 조절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수능을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반짝반짝 반짝반짝. 다 힘내라 힘내 수험생 모두 파이팅 할 수 있어 우린 수능 대박.